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유, 오늘은 토요일, 아침 일찍에 갔다 왔죠. 꽃밭에. 꽃밭에 먼저 가서 꽃들이랑 눈 맞춤하고, 또, 상추도 좀 심고. 아, 근데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러고 왔는데요. 와, 재련님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저희 집에 있는 재련님들 지금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아, 맨 위에 요 식물등 아래에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은 지금 키가 굉장히 커요. 키가 커가지고 지금 제일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아이들 이름이 로즈버드, 애플 썸머, 아니면, 지금 보면 요것도 당근에서 데려온, 홍공주예요. 공주라는, 아이예요. 얘도 굉장히 예뻐요. 공주. 요거는 폴리폴락. 요거는 예프론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요거. 색깔이 요렇게 생겼어요. 의외라서 제가 키가 조그마니까 이 아이를 하늘로 쳐다보려니까 아주 힘드네요. 요 아이들이 지금 꽃이 한창 피고 있기 때문에 물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이면 또 와갖고 요 아이들 살펴보면서 또 물도 먹여야 되고 저면간수로 물을 먹이고 있답니다. 요거는 키즈미소라는 아이인데 요렇게 예쁘게 생겼죠? 키즈미소. 예뻐요. 진짜 하나같이 다 예뻐요. 요거는 스완랜드 핑크인데, 얘도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요거 식물등 갖고도 좀 빛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원래 요렇게 피는 건가요? 요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꽃은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다핀 건지, 계속 피고 있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요 스완랜드 핑크.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여기는 또 아레칸인데 요거는 골드 애니버셔리예요. 요것도 제가 골드 애니버셔리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꽃이 좀 특이해서 요런 색깔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꽃이 피어서 왔던 아이는 다 지고 새로 피면 또 아주 신기하게 요렇게 예쁘게 펴지네요. 지금 꽃송이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골드 애니버셔리는 진짜 키워보실 만할것 같아요. 정말 꽃 인심도 좋죠? 꽃도 예쁘고, 꽃도 잘 보여줘요, 얘네들은. 여기 보면 또, 저는 얘를 당근에서 데려왔거든요. 요, 샤가라는 아이. 꽃좀 보세요. 샤가. 꽃이 요렇게 예쁘답니다. 정말 예쁘죠? 요렇게. 지금 꽃이 계속 하나씩 계속 피고 있거든요. 진짜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요거는, 칼렛 엠블러? 요거는 제가, 어디지?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꽃이 너무 예뻐서 저도 이거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아, 저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 요거 이름을 몰라서, 아직, 이름을 모른다고 했더니, 아유, 어떤, 영상 보시든, 구독자님이시겠죠? 제 영상 보아주시면서 여기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엔젤 아이즈랜드 스타 파라솔이라고 한대요. 보니까 이름을 알고 나니까 스타 파라솔 치니까 이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또 이름을 알려주셔서 제가 또 요아이 이름을 찾게 되었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아이들도, 이름을 몰라요 하면 이렇게 또 정성껏 오셔서 영상 보시고, 또 이름을 알려주시고, 아, 정말, 우리, 고님들, 정말 고님들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리갈 재래들이잖아요. 리갈 재래들도, 얘는 지금 벌써 몇 달째 꽃이 피는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얘는, 이제 여기 지는 아이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지는 아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꽃잎도 안 떨어져요. 얘는 진짜 깔끔해. 너무 깔끔해. 로얄 캔디.
로얄 캔디라고 하고, 얘는, 그 꽃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래서, 다크레드라고도 불러요. 다크레드. 아우, 정말 꽃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얘는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수영을 좀, 이제 얘네들이 다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워서 당근에 내놓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제 요 밑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예쁜 수영을 한번 이렇게 애목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아유, 얘도 보세요. 얘는 팅커벨이라는 아이잖아요? 팅커벨. 근데 얘는 꽃이 이제 많이 떨어져요. 얘는 좀 지저분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꽃잎 위에 다 날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그래도 예뻐요. 팅커벨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예쁘죠? 우리 이갈은 구름이네님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죠? 피치 클라우드. 요것도 아주 깔끔하게 오래도록 이렇게 계속 피어진답니다. 구름이님, 우리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얘도 떨어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 꽃이 피면서 떨어지는 입장 떨어지는 아이가 없어요. 정말 깔끔하게 핀답니다. 요거는 데비라는 아이. 요것도 당근에서 제가 제라늄 구입할 때 아주 쬐끄만 거. 요렇게 요만한 가지 하나. 요만한 요거보다 작았나 봐요. 정말 작은 아이를 주셨는데 요거 한번 키워 보세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주 정성껏 잘 키웠죠. 그랬더니 얘가 미갈들은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크면 폭풍 성장을 한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얘는 키가 우뚝 더 솟아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 아이 지금 지난번에 한번 1차적으로 가지를 싹 따가지고 삽목을 하고 있는데 삽목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는 삽목 중이고 또 제가 당근에서 구입한 요 아이는 타이의 프린세스라는 아이예요. 타이의 프린세스. 근데 얘가 완전히 하얀색도 아니고 야한 핑크, 아주 환한 핑크색인데 아우 정말 너무 우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도 크죠. 지금 여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또 다른 리갈 제라들보다 입장이 달라요. 조금 입장도 조금 모양이 조금 달라요. 얘는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부분 미갈들 입장이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도 그렇죠. 얘도 그렇죠. 근데 얘는 좀 입장이 아웅잎 같은 느낌? 아웅잎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타이앱 프린세스 미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조지아 포프라는 아이도 제가 이렇게 당근에서 이거 데려왔어요. 좀 얘도 예쁘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흙이 뭐 상태가 조금 뭐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얘들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될 텐데 아직 못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제라님들 리갈 제라들하고 이 아이는 이제 지금 말라가는 중인가 봐요. 미스 로즈가 아니라 얘는. 얘는 그냥 로즈 제라인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안 예뻐요. 로즈 제라, 저는 얘 진짜 예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지저분해요. 저는 큰 꽃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리갈드처럼 이렇게 시원스럽게,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져야지. 쟤는 피는 건지 마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이제, 아직 키가 작은 아이들은, 요 아랑이 요거 아랑이가 처음에 꽃을 잘 피워주더니 얘가 병원에서 제가 한번 잘랐잖아요. 자르는 영상 삽목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삽목둥이들은 다 죽었고 얘가 다시 그 몸에서 다시 이렇게 다 잘라줬더니 새로 새순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제 여기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저렇게 잎이 저렇게 떨어지니까 아주 지저분하죠. 아주 여기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탁자 밑에라서 여기는 진짜 이 아이들 관리하기가 그래도 옆으로 치워놓고 하니까 그래도 좀 수월해지긴 했어요. 물주기도 좋고. 이건 버뮤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버뮤다예요. 다 버뮤다 아이들인데 진짜 오래됐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피고 요게 요거가 제일 먼저 피고
쟤도 이제 어느 정도 꽃이 피어갖고, 그 다음에 얘 핑크색이 또 오랫동안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계속. 끝없이. 이제 여기 이렇게 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 아이 이제 예목대. 아유. 예목대로, 이렇게. 얘는 어쩌다 예목대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서 얘를 따로 심었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목대가 되었답니다. 요거 골드 애니버셔리 요것도 예, 지금 꽃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도 지금 엄청 얘는 조금 저한테 제일 먼저 온 아이라서 얘는 이렇게 다져지기도 했고 이렇게 꽃이 정말 예뻐요. 아 이건 또 꽃이 피네요. 이거 그루미네님이 집에서 온 거. 아 이름이 또 이름이 뭐였냐면 얘는 메버릭 라벤더라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꽃도 굉장히 크고 꽃 인심도 좋아요. 아니 꽃 피우고 잘라졌는데 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꽃송이가 엄청 크거든요. 메버릭 라벤더. 얘 또 키도 엄청 크고 얘는 삽목도 엄청 잘 돼요. 지금 삽목을 지금 몇 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벌레잡이들 여전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 에셀라이나 에셀리아나, 에셀라이나가 아니라 에셀리아나. 벌레잡이는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요 아이들은, 요거 티나도 꽃을 한참 봤는데, 요, 모라네시스는 아직 꽃을 못 봤어요. 모라네시스. 요것도 모라네시스 딱 띄워놓은 것 같은데, 요거,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요게, 위에는 또, 스카프 아이들, 스트레트 카라푸스. 요 아이들을 밖으로 내갔었거든요. 베란다로. 그랬더니 요즘 온도가 굉장히 차갑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온도가 따뜻한 거는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안방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온도가 그렇게 뭐 저기처럼,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안에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좀 다시 살아났어요. 밖에 내놨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다 기절했어요. 기절하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레니아인데 얘는 언제 꽃을 보죠? 근데 하우스님 말씀 들어보면 또 얘네들 분을 크게 해줘야 아이들이 잘 큰다고. 아, 저 헷갈려 죽겠어요. 키우시는 분들이 작은 거에다가 해야 뿌리가 꽉 차고 그러면 얘네들이 꽃을 잘 피워준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 이렇게 나눠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눠놓은 애들이, 아유, 많이 힘들어요. 아주 활기차게 올라오더니 제가 밖에 내놨다가 아이들이 또 이렇게 다 얼음땡 기절하고 있어요. 요거는 골드인데, 얘도 축 늘어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집에 로루지가 꽃이 폈습니다. 로루지가 지금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 송이가 달렸는데, 제가 분무기 자동 분무기 있잖아요. 이걸로, 주다 보니까 꽃 하나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쎘는지, 꽃이 떨어졌어요. 피지 몽울이 져 있는 애를. 얼마나 아깝던지 제가 아주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피고 있고 여기 꽃송이는 또 달려 있어요. 여기 새로 올라오는 애. 그래서 얘네들 이제 꽃 볼 때 기다리고 요거는 할리퀸은 이제 얼마 전에 꽃을 다 봤고 얘는 사생카인데 글쎄요. 얘는 아직 꽃줄기가 안 보여요. 꽃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쟤는 아마 이름 없는 애인 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는데 쟤도 꽃을 아직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이거 보세요. 베고니아 얼큰이들. 이게 얼굴 굉장히 큰 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꽃이 피면서 지금 제가 어제 다 분갈이 해줬어요.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어 풀분에 있었는데 너무 미워가지고 지금 화분에다 다시 담겨주고 애들 흙도 다시 해줬어요. 왜냐면 소동인에서 올 때 그대로 놔뒀었거든요. 베고니아 아이들은 조금 까다로워서 제가 쉽게 이 아이들을 분을 갈아줄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뻐요. 꽃이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건 노란색. 얘도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줬어요. 이렇게 노란색. 얘는 이제 이렇게 피면서 겹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핑크색도 이렇게 호수를 피기도 하고 이렇게 겹을 만들어지기도 하고 참 신기한 베고니아예요. 이 아이가 굵은 베고니아라고 이름이 굵은 베고니아고 얘는
발렌티노, 발렌티노 베고니아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꽃을 보고 있는, 베고니아들이에요. 제가 꽃을 잘 못 봐요, 이 베고니아 아이들을. 희한하게 꽃이 안 펴지는데, 얘네들은, 제 처음에 볼 때 저 아이 별로, 특성이, 사장님 이거 준다랄 때, 아, 참, 쟤 또 얼굴이 너무 크고, 베고니아 나 잘 안 되는데, 아, 속으로는, 아우, 나 겁나는데, 저 데려가서 죽이면 어떡하지? 준 사람 성의가 있잖아요. 잘 키워야지 또 주고 싶고 또 주죠. 데리고 와서 자꾸 죽이고 애들 못 살리면 주는 사람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데려다 놓고 제가 아무 짓 안 했어요. 가끔씩 물만 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머 입도 봐요. 얼마나 건강하게 생겼어요. 너무 신통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 토종 사장님한테 보여주기도 주고도 싶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봐요. 요거는 제가 요거는 데려온 아이예요. 요 꽃이 너무 베고니아 꽃이 굉장히 풍성해가지고 이거 마음에 들어서 요거는 제가 데려온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거 보세요. 초연초 요 아이들 그냥 물 잘 주고 물 말리면 안 돼요. 전 아직도 그냥 여기 실내에다 놓고 있는데 이 아이도 이제 저 베란다로 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제 눈에 안 보이면 얘를 물을 자꾸 말리니까 저면 간수를 해서 밖으로 내놓든지 해야 되겠어요. 초연초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크고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여긴 베란다거든요. 베란다인데 어우 지금 되게 덥네요. 지금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20도네요 온도가. 지금 보니까 온도가 20도예요. 요 화분들이 그래서 빈화분들이 여기 걔네들 올려놨던 거거든요. 스카프 아이들 여기다 내놨다가 걔네들이 추워서 애들이 더 안 상황이 안 좋아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거 금꽁의 다리, 금꽁의 다리 요 아이를 제가 데려왔는데 꽃밭에 놔뒀더니 얘가 물을 못 먹었고 애가 바싹 말라가지고 우애가 막 바싹 말라갖고 애들 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빨리 저면 간수를 물에다 담가 놓고 며칠 동안 담갔거든요. 담가 놓고 위에 마른 거를 싹 잘라줬더니 이렇게 살았어요. 금꽁의 다리 너무 예쁘죠? 요 자체로만 봐도 예뻐요. 근데 이 줄기를 처음에 잘라가지고 얘는 꽃을 못 볼 것 같아요. 꽃을 못 보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라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래도 이렇게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금꽁의 다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앵초들. 이거는 앵초, 발레리나 앵초도 꽃 한번 피고 그냥 졌어요. 이제 해바라기 앵초도 다 피었네요. 다 피고 지금 아유 이거 필레아 페페 또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요거 발레리나 앵초도 하나는 죽고 요거 하나만 살았어요. 쟤도 제가 물을 말리는 바람에 얘는 구제했는데 회복이 됐는데 제 하나는 회복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이거 우유엽인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심상찮아요. 뽑아서 다시 심어야 되겠어요. 물을 줘도 지금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입장이 얘가 아무래도 분을 한번 뽑아봐야 되겠어요. 상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우리 집에 예쁜 짓 하고 있는 후쿠시아. 후쿠시아 지금 요 위에다 올려놨어요.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이 아이 얼굴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밑에 내렸더니 자기 색깔을 보여주죠. 이렇게 예쁘게 피고 얘는 또 틀리게 폈어요. 이렇게 같은 나무인데 아 요게 이렇게 뒤로 말아지면서 점점 진해지나 봐요. 요. 아유 저는 후쿠시아 요 아이로 진짜 만족하답니다. 요 아이 진짜 올여름도 잘 지켜내가지고 잘 키워야 되겠어요. 얘는 요 상태로 진짜 자르지도 말고 그냥 얘 생긴 대로 그냥 요 키우고 싶어요. 정말 너무 예쁜 얘 이름 좀 알고 싶어요. 후쿠시아인데 얘도 종류가 있거든요. 후쿠시아도 종류가 여러가지라서 요 아이에 대해서 정말 요 아이에 대한 후쿠시아지만 통칭이 후쿠시아지만 이 아이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 댓글로 이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요 베란다도 지금 난장판이에요. 지금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여기 밖에가 요 창들이 있는 저거는 계속 저렇게 햇빛 때문에 쟤네들이 탈까봐 한번 내놓을 때 덮어주고는 저기를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저렇게 덮어져 있는 상태로 비도 맞고 아무튼 그러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노란 공이. 아, 얘도 한번 싹 잘라줄까봐요. 조금 이렇게 자라면서 꽃은 잘 펴주는데 조금 안 이뻐요. 지저분하죠, 입장이. 아,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재련음과 예쁜 베고니아를 이렇게 또 자랑해 보았습니다.